단독실손보험 하나만 가입을 원하는데 요즘에는 통합보험하고 실손보험이랑 같이 묶어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에이, 저 보험왕은 실손보험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다 가져와. 가입시켜 드릴게요.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망입니다. 아, 저 요즘에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좀 겨울 중에서도 정말 추운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한 올해 겨울을 잘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에 단독실손보험 또 이슈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어요. 일단은 단독실손보험 하나만 가입을 원하는데, 다이렉트 보험도 그렇고, 지인 설계사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이나 온라인, 다른 유튜버, 이제 방송하신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단독실손보험 하나만 가입을 원하는데, 그런데 통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다른 거꼭 같이 장기보험이랑 같이 가입을 해야 가입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 보험왕은 누구예요? 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단독실손보험, 유병자보험, 계약 결론은 실손보험 하나만으로도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이건 약속드려요. 몇 군데밖에 없어요, 회사가. 그런데 일단 실손보험은 다 보장 내용은 거기서 거기고 어차피 빅5 안에 드는 회사로 제가 추천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사분들이 실손보험을 잘 판매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실적도 안 잡히고 일단은 수당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보험 청구 시에 고객이 전화 와서 서류 접수 좀 해달라, 보험 청구 좀 해달라, 중간에서 조사 나오거나 뭐 하면은 문제되니까 피드백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은 안 잡히는데 이제 돈은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실손보험을 가입을 많이 안 시켜드리고요. 또 사후 관리는 매우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실손보험만 가입을 시키면 손해율이 워낙 높고 또 마진이 안 남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기보험, 최저 40짜리 운전자보험이라도 같이 껴서 가입을 시켜라. 그래야지만 가입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실손보험 하나만 가입을 안 시킨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갑의 횡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두세 군데 회사는 뭐 저번 달부터 다시 풀렸으니까 연락 주시면 단독 실손보험 거의 10,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실적이나 돈을 떠나서 사명과 같고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린 거니까 걱정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제가 실손보험 하나만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아, 요즘에 실손보험에 대해서 한 이슈가 있는 게 2021년 실손보험이 개정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실손보험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실손보험 없으신 분들은 12월 말일날 전에 내년부터는 결론은 안 좋아지니까 올해 안에 무조건 필히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실손보험은 뭐 50세 전에는 10,000원, 뭐 10,000원대 중후반밖에 안 되고요. 이제 병력 있으신 분들은 유병자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유병자보험은 한 2, 3만 원 정도 되니까 일단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일단은 예전에 실손보험은 주계약이죠. 뭐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넣어야 돼서 그때는 실적이 좀 잡혔죠, 실적이.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는 보험료가 좀 높았어요. 기본계약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의 국민들 하면 좀 웃기고요. 제가 정치인도 아닌데. 그래서 고객분들이, 아니, 실손보험만 원하는데 왜 기본계약, 쓸데없는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1억 혹은 2억 불필요한 보험료에 납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은 그 단독실손보험이 나온 지가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기록으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되는데. 암튼, 그래서 실손보험이 일단 거품을 쫙 빼고, 딱 이제 상해, 질병, 통원비, 입원 의료비 따로 분리돼서 나왔다는 거죠. 따로 분리돼서 나왔지만 보험회사는 설계사한테 수당을 안 주고 설계사분들은 마진이 없고 실적이 안 잡히니까 판매를 안 Nope. 하고, 근데 고객분들은 그 전에 통합보험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실손보험 하나만 아니면은 입원 일당이나 뭐 수술비 아니면 암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를 넣지만 일단은 지금은 따로 분리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보험사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의 뭐 횡포긴 하지만 일단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 가입시켜드릴게요. 그래서 2021년에 다섯 가지 부분이 크게 변동이 돼요. 그 다섯 가지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PPT를 띄우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운전하면서 간단하게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존의 실손보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의사에 M사든 S사든 가입을 했으면 A라는 사람은 보험 청구를 정말 많이 해서 5천만 원 받았고 B라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보험 청구를 안 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손해율을 매겨서 보험금 청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적게 청구하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같이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2021년부터는 보험료가 차등해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 청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보험 청구 적게 하거나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 인상이 적게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근데 오래전부터 실시를 했어야 돼요. 외국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다 전체적인 손해율로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보험 청구 안 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보험 사기나 보험 청구 많이 한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높이 때문에 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각 개인마다 차등이 일찍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은 2021년부터는 보험료가 보험 청구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차등해서 인상이 될 예정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는 기본계약 안에 급여, 비급여. 그러니까 급여 부분은 이제 의료보험 적용받은 부분이고요. 비급여는 환자 부담금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기본계약 안에 나눠서 따로 분리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 속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기존에는 급여랑 비급여랑 같이 합쳐져서 통으로 묶어서 가입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급여, 비급여가 따로 분리될 예정이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본인부담금 상향제예요. 일단 이 현행은 어떻게 냐면 올해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무슨 무슨 의원, 동네 병원은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병원은 15,000원. 그 종합병원이나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2만원 제외하고 25만원까지 통원비가 나왔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좀 더 상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결론은 안 좋아지는 거죠. 문제는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갱신 주기가 지금 현재는 15년마다 갱신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가입했으면 2020년이니까 2035년에 일단은 매년 이제 보험료가 1년마다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만 15년 이후에 그때 시점에서 실손보험이 예를 들어 50% 축소가 됐다. 그러면 지금은 급여 90%, 비급여 80%잖아요. 그러면은 15년 후니까 2035년도에 50% 축소가 됐으면 그때 미래 시점에서 그때 실손보험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3세대는요. 근데 2021년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되시면 아무래도 5년 주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에서 5년 주기로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미리 올해밖에 없으니까 단독 실손보험 아니면 건강보험 가입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전에는 상해 통원비 그리고 질병 통원비 각각 25만원씩이에요. 그리고 입원 의료비는 5천만원, 5천만원 각각이고요. 근데 지금 내년부터는 4세대 2021년 실손보험은 상해랑 질병이랑 분류하되 상해, 질병, 통원비, 입원비는 같이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통원 시에는 25만원, 25만원, 입원 시에는 5천만원, 5천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같이 다 묶어서 같은 한도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다섯 가지 제가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그 개인적으로 이제 보험 청구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차등해서 보험료 인상을 하겠다. 두 번째는 기본계약 안에 급여, 비급여를 따로 분리하겠다. 세 번째는 본인 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서 높이겠다. 네 번째는 일단 상해란 질병이란 분류되되 일단은 상해의 입원, 입통원 의료비는 같이 합산한다. 다섯 번째는 지금 현재는 15년 주기로 이제 변동이 되었지만 내년부터 2021년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5년 주기로 실손보험이 그때 시점에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아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일단 2021년에 실손보험 물론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되었지만 내년보다는 올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보험이랑 실손보험이랑 같이 묶어서 가입하지 마시고 정말 니즈가 있어서 실손보험만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실손보험 단돈 만원에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물론 운전자보험이든 암보험이든 이대질병이든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아니면 기존 보험 리모델이나 증권부서 유료가 아니에요. 무료로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했다고요?
꼭꼭 하세요. 저 지켜봅니다. 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